화성시장기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 개미지옥과 베니스 소쿨의 선출부 32강전 경기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야구레슨의 달인 야달코치입니다.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김광현 선수와 이름이 같은 베니스 소쿨의 김광현 선수가 기록을 보면 2이닝 5삼진으로 매우 호투하였지만 2볼넷과 홈런 2방을 포함 67.5자책으로 적지 않은 점수를 주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경기장에 늦게 도착한 관계로 1회 초 정규식 강정환 선수의 백투백 홈런 영상을 담지 못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선발 투수로 올라온 데니지옥의 허원 투수는 4개의 볼넷과 2피 안타로 4실점을, 이어 올라온 한종창 선수는 3분의 1이닝 동안 67.4자책으로 소쿨의 불방망이를 막기엔 조금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이제 투수가 조원경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히트! 살짝 비껴 맞은 타구가 우익수 앞에 떨어지며 두 명의 주자가 들어오는데, 아, 슬라이딩만 했어도 살 수 있었는데 태그아웃이 됩니다. 투아웃. 이번에도 라이트 방향. 짧은 타구를 멋진 슬라이딩 캐치로 잡아보려 했지만 뒤로 빠지지 않는 것에 만족해야겠습니다. 히트! 이번엔 체중을 실어 밀었는데 일루스키를 넘기며 우전 안타가 됩니다. 오, 그런데 라이트 이승준 선수 송구가 좋은데요? 히트! 이야, 일루 옆을 빠지는 강한 타구를 백핸드로 멋지게 잡아 3아웃을 만듭니다. 베니스 소쿨도 투수를 안승민 선수로 교체하였습니다. 3땅 안정적인 수비로 원아웃.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아이고, 발목을 맞춰 타자를 내보내는 안승민 투수. 툭 갖다 댄 볼이 1땅이 되며 공수가 교대됩니다. 옆구장에선 디올과 벤더스가 혈투 중이네요. 벤더스가 10대 7로 앞서고 있네요. 투수는 여전히 조원경 선수. 살짝 비켜맞은 타구. 이번엔 라이트가 대시하여 안정적으로 잡아냅니다. 높게 포올린 볼. 좌풀로 투아웃. 히트! 라이너성 타구가 우전 안타가 됩니다. 이야, 웃땅을 시도합니다. 아, 쉽지 않았지만 아쉽게도 볼을 놓치고 맙니다. 강력한 송구! 하지만 볼이 옆으로 빠지며 주자는 3루까지 진로합니다. 밀어쳤는데 3루수가 백으로 잘 잡고 아웃을 시킵니다. 아, 뭔가 아쉬운 플레이로 3내 안이 되며 또 한 점을 주는 개미지옥입니다. 원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그저 바라만 볼 뿐입니다. 아, 팀명은 그 유부남들이 많아가지고 그 집에서 탈출하라는 의미로 개미지옥에서 탈출하라는 의미로 개미지옥으로 지었습니다. 이거 와이프들이 보면은 큰일 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와이프들이 보면 안 되죠. 아, 개미지옥. 이거 꼭 올려야지. 그래서 뭐 그 주식을 주식 하나에 모여서 만든 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와이프한테서 탈출하자. 네. 개미지옥. 그 개미지옥에서 탈출하자.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개미지옥 아내분들이 이 영상 보면 싫어요 누를 것 같습니다. 이야, 두 개의 낙차 큰 커브 뒤에 빠른 아웃 직구. 역시나 빠른 볼로 삼진을 잡는 안승민 투수입니다. 이야, 볼 좋은데요? 투땅?
아, 이게 뭔가요? 투구에 비해 수비에서 허당을 보여주는 인간미 넘치는 안승민 투수입니다. 히트! 강하게 땡긴 볼이 펜스까지 굴러가 2루타가 되며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편안히 굴러가는 삼땅. 아, 불안한 송구에 볼을 놓치고 마네요. 아이고, 또 볼을 놓치며 1점을 또 줍니다. 9대 11까지 쫓아온 디올과 벤더스. 잠시 옆집 구경 좀 하고 올까요? 살짝 짧은 타구를 빠른 발로 아웃시키는 HS 밴더스. 오늘 1회에 홈런을 기록한 명지훈 선수. 히트! 넘어가나요? 네,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컴포짓이 맞으면 잘 넘어가죠? 그렇죠. 네. 너무 잘 넘어가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선수 출신들은 뭐 중심을 맞추면 그냥 그쵸. 거의 다 넘어가죠. 지금도 그냥 퉁퉁 하고 넘어갔습니다. 잘하니까 다들. 왜 대회에서 컴포짓을 쓰게 했을까요? 이게 선수들은 솔직히 위험하긴 한데 뭐 다들 이제 컴포짓을 많이 적응해 있으니까 허락한 것 같아요.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워낙 배트 네. 규제를 하게 되면은 그거 좀 배트 선정하거나 좀 소지가 애매모호하니까는 서로 이거 규제 배트니 아니니 싸우는데 그 악유가 있으니까 아예 다 풀이하게 푼 것 같아요. 논란을 없앤 것 같아요. 그냥 컴포짓 빼고 알루이만 썼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저희는 알뿐만 썼으면 저희는 좋죠. 선출들한테는 불리하겠지만 뭐 그래도 잘 치니까 분들은. 그렇죠. 서드나 뭐 내야분들 위험한 상황은 없었나요 오늘? 오늘은 없었어요. 근데 공들이 빨라서 네. 뭐 쫓아가기 전에 빠져버리더라고요. 훔쳐도 가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춤추고 그냥 툭 간다. 다시 우리 집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우! 이야,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투수의 안전 상태를 살펴보는 심판님입니다. 히트! 제대로 밀어쳐 깔끔한 2루타를 만드는 엄북중 출신의 중출 박성찬 선수입니다. 투수 옆으로 빠지는데 유격수가 처리하여 원아웃. 오, 그런데 2루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이야, 멋진 헤드 퍼스트 슬라이딩에 깔끔한 태그로 더블 아웃을 만듭니다. 시간상 개미주옥의 5회 초 마지막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첫 타자를 볼넷으로 내보냅니다. 손가락 3개,
스윙 상진. 이야, 두 개의 126km 속구에 마지막은 129km 속구. 저걸 어떻게 치나요? 여전히 129km네요. 아우트 꽉 찬 127. 이야, 마지막은 손가락 3개. 116km의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내며 베니스 소쿠리 16강에 진출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귀찮다 생각 말고 사야 발전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아, 레슨 시청도요.